오늘의 앱진 주요 월입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VGC입니다. CD 프로젝트가 스탠드얼론 AAA 사이버펑크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취소하다. CDPR의 당초 다음 AAA 게임은 멀티플레이어 사펑 게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바뀌게 됐다는군요. 원래 사펑 멀티 프로젝트는 사펑 2077에 추가되는 애드온이 아닌 독자적인 AAA 게임으로 구상됐습니다. 작년 1월 CEO 아담 키친스키는 그게 대형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했죠. CD 프로젝트 그룹은 어제 화요일 회사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키친스키는 지난번에 우리는 AAA, 사펑, 멀티, 차기작을 내놓을 거라고 했지만 그 계획을 다시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바뀐 회사의 전략에 따라 하나의 대형 온라인 게임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모든 프랜차이즈에 언젠가 온라인 요소를 넣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키친스키는 그 후 우린 앞으로 미래 게임에 온라인 요소를 넣길 원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물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할 거라는군요. 현재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더는 하나의 대형 온라인 게임 출시를 위해 작업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 온라인 경험을 넣어 확장할 거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멀티에 대한 언급은 더 있었습니다. 키친스키는 사실 온라인 요소에 관한 작업은 2년 전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그걸 이어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오직 이제 그게 메인 프로덕션 라인이 아니고 싱글 플레이어 프로덕션과 함께하는 보조 프로덕션 라인이 된 것뿐이라네요. 키친스키는 우린 멀티에 관해 매우 강렬한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다며 그게 공개되는 날 게이머들이 몹시 기대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추가 경험을 제공할 거라고 하네요. 다만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키친스키는 CDPR은 싱글 플레이어, 스토리 중심, AAA RPG를 만드는 스튜디오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한 건 온라인에 대한 장기적 접근법일 뿐이라네요. 우린 우리의 싱글 플레이어 DNA를 잃고 싶지 않다는군요. 제대로 된 온라인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걷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친스키는 우린 미래 게임에 이질감 없이 통합될 수 있는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구축 중이라며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택한 온라인 요소들을 앞으로의 게임에 도입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PC게임즈N입니다. CD 프로젝트가 위쳐4와 사이버펑크2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발표하다. CDPR이 2022년부터 AAA 게임을 병행해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예 콕 집어 두 코어 프랜차이즈에 집중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CDPR의 코어 프랜차이즈는 위쳐와 사이버펑크밖에 없습니다. CDPR은 공식 트위터로 아예 사펑과 위쳐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두 AAA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트윗에서 말이죠. 그 두 게임이 사펑과 위쳐는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위쳐, 시리의 모험부터 사이버펑크 1850까지 뭐든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CDPR이 그게 온라인 요소가 있는 장르가 혼합된 RPG 게임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레드엔진은 앞으로도 계속 위쳐와 사이버펑크 시리즈에 쓰일 겁니다. 다만 스튜디오는 개발팀을 재조직해 두 게임의 자원이 공유되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 NPC 루틴이나 캐릭터 컨트롤 같은 걸 구현할 때 두 게임이 같은 기술을 쓰게 될 거라는군요. 자, 그럼 소위 위쳐4와 사이버펑크2에 대한 내용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만간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CDPR이 마케팅 방식도 바꾸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PC게이머입니다. CDPR이 앞으로 게임 출시에 훨씬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새 게임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 않기로 하다. CD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 미아우 노바코프스키가 앞으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바코프스키는 사펑 2077 마케팅과 PR 캠페인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 과거의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DPR의 마케팅 캠페인은 훨씬 짧을 겁니다. 앞으로 게임 출시에 아주 가까워졌을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겠다네요. 즉 그전까지는 트레일러, 데모, 게임 메카닉에 관한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꼭 게임 발표조차 뒤늦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노바코프스키는 초기 단계에서도 미래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 관련 캠페인은 출시 때가 이르러서야 시작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다음 위쳐 RPG가 개발 중이라 할지라도 우린 꽤 오랫동안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쳐 게임은 정확히 말하면 위쳐4는 아닐 겁니다. 게롤트 사가는 끝났으니까요. 다만 CDPR이 2019년 위쳐 원작자 안제이 사프콥스키와 판권에 관해 새 계약을 맺었다는 걸 주목할 만합니다. CD 프로젝트는 이번 회사 전략 발표에서 싱글플레이어 RPG 개발사 이상이 되겠다는 야심도 표명했습니다. TV, 음악, 부가상품, 모바일 게임, 멀티플레이 모드까지 손을 뻗치겠다고 한 거죠. 다만 대형 RPG가 여전히 그 모든 일의 근간이 될 겁니다. CD 프로젝트가 사용한 용어로는 월드 클래스 트리플A RPG가 여전히 회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거라네요. 게임 인포머입니다. 위쳐3,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차세대 버전이 올해 말에 출시한다고 확정되다. 기사는 위쳐3를 지금 다시 하려고 한다면 일단 멈추라고 말합니다. 차세대 업데이트가 오고 있다면서요. 이건 사펀과 위쳐의 PR 매니저가 트윗을 통해 공식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위쳐3 차세대 버전 업데이트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말했군요. 위쳐3 차세대 버전은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하드웨어 성능을 완전히 이용할 거고요. 비주얼과 기술적 부분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로딩 시간은 엄청 빨라질 거고 레이트레이싱도 지원할 겁니다. 기존 위쳐 보유자 모두에게 무료 업데이트로 제공된다고 하고요. PC 유저도 차세대 버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WCCF 테크입니다. CDPR 스튜디오가 캐나다까지 확장하다. 위쳐3와 사이버펑크 2077의 개발사 CDPR은 그동안 딱 하나의 국가, 즉 폴란드하고만 연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CDPR은 회사의 영역을 캐나다까지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PR은 이번 회사 전략 발표에서 밴쿠버 스튜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처음부터 새로 세운 스튜디오는 아닙니다. 디지털 스케이프라고 지난 3년간 사펑 2077 개발을 도왔던 보조 스튜디오를 이번에 인수했군요. 이제 그 스튜디오는 CDPR 밴쿠버란 이름으로 불릴 건가 봅니다. RPG 코덱스입니다. 디스코 엘리시움 파이널 컷이 출시하다. 디스코 엘리시움은 RPG 코덱스 일부에서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올타임 클래식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죠. 어쨌든 디스코 엘리시움이 2019년 예상치 못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콘솔 버전이 나오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바로 그 버전이 오늘 나온 파이널 컷인데요. PC 마스터 레이서들에게는 그저 새로운 업데이트가 단행된 날일 뿐이라네요. 오늘 업데이트로 디스코 엘리시움에는 새 콘텐츠와 풀 더빙이 추가됐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 연기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끄면 된다고 합니다. Prove them wrong or lose your mind. Disco Elysium, the final cut. Get it now. 다시 PC 게임입니다. 여기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를 3,000시간 들여 일본어로 번역한 영웅이 있다. PC 게이머진은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를 역대 최고의 PC 게임 100선에서 11등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이 게임은 대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크립트에 95만 단어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대사량이 많다 보니 토먼트 일본 출시 버전은 오직 매뉴얼만 번역됐습니다. 현재 토먼트 인헬스드 에디션이 공식 지원하는 언어는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폴란드어, 체코어, 영어입니다. 일본 플레이어들은 그간 버림받은 상태였는데요. 한 명의 영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영웅은 3,000시간을 앉아서 게임의 그 모든 철학적 논의, 멀티버스 구조에 대한 설명, 좀비를 꼬시는 떠다니는 해골에 대한 대사 등등을 모두 번역해냈다는군요. 심지어 폰트 툴도 직접 프로그래밍해 영어 폰트보다 더 보기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본 플레이어들은 게임이 출시한 지 20년이 넘어 드디어 자국 언어로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에 대한 완전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군요. 유로게이머입니다. 아니다, 니어 오토마타와 이블 위딘 PC 버전은 게임 패스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니어 오토마타와 이블 위딘 게임 패스 버전이 스팀 버전보다 나아졌다는 기사를 소개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패스 버전을 자세히 테스트해본 디지털 파운드리 측은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 오리지널 버전보다 약간 나아진 점이 있긴 합니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긴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패스에 들어온 게 새로운 버전이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편의성 부분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그 외에 퍼포먼스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게임패스는 유저가 게임 파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만든 모드로 그걸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난 게임패스 버전보다는 차라리 그냥 모딩이 가능한 스팀 오리지널 버전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픈크리틱입니다. 나리타보이 오픈크리틱 평점과 리뷰. 액션 어드벤처 게임 나리타보이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오픈 크리틱 평점은 78점이군요. 웹진 데일리 미러는 나리타보이가 가장 보기 좋은 인디 플랫포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독창적인 아트 스타일과 귀를 사로잡는 음악 덕분에요. 게임은 네오 레트로 스타일과 종교적 테마를 결합해 시장에 나와있는 그 어떤 게임과도 다른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전투도 메카닉이 잘 작동하고 시스템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탐험과 플랫포밍 파트가 부족하다며 5점 만점에 3점을 줬습니다. 웹진 핑거 건지는 나리타보이는 컨셉 측면에서 가장 상상력 넘치고 흥미로운 게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킹덤이라는 레트로 세계는 그 픽셀 아트와 아트 디렉션 면에서 코드로 구현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세계 중 하나일 겁니다. 사운드 트랙은 빨려들고 정말 특별한 신스 웨이브를 들려줍니다. 나리타보이는 그 부분들의 합 이상이고 가장 훌륭한 인디게임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며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